안녕하세요. 김벌리의 댄스 살롱 웰빙 댄스 지루박 제2강입니다. 오늘은 언더암 턴 투 라이트 그리고 사이드 패시스라고 하는 두 개의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사이드 패시스라고 하는 동작은 춤을 처음 시작할 때 또는 동작을 마무리할 때 피겨와 피겨를 연결할 때도 자주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스텝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동작입니다. 예비 스텝. 이어지는 언더암 턴 투 라이트 사이드 패스 1, 2, 3, 4, 5, 6 아주 짧은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더의 스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스텝 5, 6 1, 2, 3, 4 90도로 사이드 패스는 제자리에서 제자리 스텝 한번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오면서 처음 위치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옆모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 스텝 5, 6 1, 2, 3, 4 90도 1, 2, 3, 4 5, 6 오른쪽으로 가면서 5, 6 이렇게 보셨고요. 이 사이드 패시스의 보폭은 우리 팔로우의 보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폭이 큰 팔로우를 만났습니다. 사이드 패스 1, 2, 3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되돌아와서 마지막 스텝도 팔로우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폭이 아주 짧은 팔로우분을 만났을 때입니다. 또는 붐볐을 때죠. 댄솔이 1, 2, 3, 4 아주 보폭이 짧아졌죠. 마지막 스텝을 오히려 팔로우하고 멀어지는 위치에 놔서 텐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동작을 파트너 댄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주보고 서서 가벼운 밀당 니드 왼손으로 동그랗게 돌리고 오른손을 바꿔서 트랙을 열어줬죠. 숙녀분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준 것이 바로 사이드 패시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팔로우의 스텝입니다. 역시 오른발로 예비 스텝을 먼저 하겠습니다. 왼발로 1, 2, 3, 4, 5, 6 1회전 이번에는 왼쪽으로 2분의 1 좌회전을 두 번 행하시면은 사이드 패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숙녀분의 입장에서도 방향을 바꿔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노멀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이제 아닐 때죠. 예비 스텝 5, 6 왼발부터 동그랗게 회전을 해서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제자리 돌기라고도 합니다. 이때에 만약에 리더의 오른발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왼발을 앞쪽에 놓으려고 했는데 리더와 부딪힐 것 같아서 뒤쪽에다 이렇게 놓고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볼까요? 원, 투, 뒷춤에다 놓고 5, 6 그리고 사이드 패시스는 두 번의 좌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4, 5, 6, 1, 2 세 번째 스텝부터 회전을 해서 5, 6 역시 이 스텝을 파트너 댄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주 잡고 섰죠. 가벼운 밀당 리드 예비 스텝 리드 앞에서 1회전 리더 앞을 지나가면서 사이드 패스. 사이드 패스는 리더가 트랙을 열어주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커플 댄스, 커플 포지션과 리드입니다. 양손을 대서 가벼운 밀당 리드 체중을 살짝 실어서 밀어줍니다. 자, 팔로우분도 리스폰서 했고요. 여기에서 왼손을 가볍게 당겨서 머리 위로 마치 왕관을 씌우듯이 손목이 조금 꺾였네요. 네, 스냅을 사용하지 않고 하시면 더 리드가 잘 됩니다. 오른손으로 바꾸면서 밴 포지션. 숙녀의 트랙을 열어주고 지나가게 만든 다음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이번에는 허리 높이로 손을 가져와서 숙녀분이 좌회전을 하도록 은근한 힘으로 도와주고 다시 마주보고 서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할 때 약간 비켜서게끔 제가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상태에서 배우는 어깨걸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동작부터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